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D 운전교실에다가 호수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아직 완료된 건 아니고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 아파트가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아파트 앞쪽에다가 호수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 집값이 오를 거예요. 근처에 공원이 생겨서. 아, 그리고, 뒤에 왜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오늘따라. 부담스럽게. 자, 차를 타고 호수공원 가는 거니까 녹색으로 타고 공원 가보겠습니다. 자, 그린 색깔로 해가지고, 자, 오픈카로 해가지고 호수공원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아, 오늘. 좋았어, 오늘 기분 좀 내보자. 엔진 검사. 엔진 이상 없지? 오케이. 자, 그러면 호수공원으로 가는데요. 높이를 좀 올려가지고 가볼게요. 올라가! 둥당둥당둥당. 아! 자, 여기 넘어오면은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 이쪽에는, 너머편에는 도시 찻길이고요. 이쪽을 넘어가면은 호수공원. 아직 다 만들 건 아니에요.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호수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 분수대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밑에 쪽에 물이 있죠? 자, 이쪽 길을,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산책로죠.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자동차 산책로가 될것 같은데. 네. 이렇게 호수가 좀 커요. 자, 3D 운전교실에서는 물에 안 빠지죠? 물이 안 빠지는데, 물 깨끗해. 잠깐 물좀 볼게요. 물 깨끗해. 자, 물이 참 깨끗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물 위에 떠 있는 거, 그거 스케이트장 같아요. 제가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스케이트 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려면은 타이어 설정을 눌러서 앞바퀴, 뒷바퀴를 다 미끄러움으로 해주시고요. 가볼까? 미끄러워. 자, 김연아. 김연아 이제 스케이트 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보자. 자, 갑니다! 유후! 오, 잘 미끄러져. 자, 이렇게 가다가, 고난이도 기술. 오호! 올라갔어! 점핑샷! 돌았어. 세 바퀴 돌았어. 자, 다시 보여줘! 가다가 틀어! 아이고. 보셨습니까? 점프! 피겨 스케이팅의 꽃! 점프 회전! 오. 여러분. 아, 잠깐만. 여기 땅에 올라왔으니까 다시 타이어 값을 정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만들고 있고요. 여기 공원이라서 꾸며야 될게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자리는 일단 이렇게 잡아놨고요. 너무 똑같은 건물만 있으니까는 지루한 면이 있어가지고, 예, 운전 시티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오른쪽에 공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더 산뜻한 것 같아요. 지하철역도 여기 있네? 우와. 모노레일 역에서 1번 출구로 딱 내린 다음에 조금만 걸어가시면은 바로 호수공원이고요. 그리고 버스. 이몇 번이야? 718 버스 타고 호수공원엔 정거장에서 내리시면은 바로 호수공원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바로 호수공원 오시면 되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호수공원 만들었는데 조금 더 꾸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 내려가면은 못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 방법 후진. 후진을 세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협. 오, 안 올라가죠. 야. 아, 타이어에서 차 높이를 최대한 높여줘야 됩니다. 좋았어. 보여드릴게요. 간다, 후진! 쇼! 쇼! 오, 안 가죠. 다시 한 번 더. 후진의 힘을 보여줘! 이야! 끄허! 정확한 착지! 네, 여러분, 아직 업데이트는 안 됐고요. 잘 준비해가지고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공원이 도심 한가운데 생기니까는 정말 좋네요. 아우, 좋아. 아우, 좋아. 나 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 아. 네, 여기다 주차해놓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D 운전기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